이사장의 엉뚱한 기술을 시작합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상당히 기분도 좋고요.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쓸수 있는 이런 밸브 같은 것들을 간혹 보실 수도 있고, 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밸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브라고 하면요, 이 배관상에서 이 액체를 이송하는 이 과정에 액체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제 밸브를 우리가 달아놓죠. 이 수도꼭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도꼭지라기보다는 수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네, 명칭은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라고 쓰는 거고요. 이 산업 현장에서는 밸브라는 명칭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밸브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요. 어떤 액체냐, 어떤 기체냐, 또그 액체의 특성에 따라서 밸브의 종류와 그 가스켓의 재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선정을 하신 다음에 가장 적합한 밸브를 쓰셔야만이 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가요? 오늘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 이 기자가 지금 퇴근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밥도 안 처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 이 와이프와 노발대발하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기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퇴근하고 지금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죠. 지금 밥도 안 처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요. 네, 방법 없습니다. 지금 밥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엉뚱한 기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 전자밸브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가정에서는 쉽게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자동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로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를 만들 때이 전자밸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브 선택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액체를 쓸 거냐, 또 온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떠한 기체를 쓸 거냐에 따라서 이 밸브 재질과 이 내부 가스켓의 재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선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일 부분에 이제 전기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기를 DC로 쓸 거냐, AC로 쓸 거냐, 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알맞게 선정을 하셔야 될 테고요. 이 배관 규격에 따라서 또 밸브 사이즈가 이제 네,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고 치면 충분히 선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체할 밸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자밸브는 일반 상온의 액체, 즉 물이죠. 물에서 쓸수 있는 전자밸브고요. 전기는 단상 220볼트가 들어가는 그런 전자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밸브 중에서도요, 이 단순하게 이제 물을 온오프할 수 있는 그런 밸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방향이 세 개인 삼방밸브라고 하죠. 또 쓰리웨이 밸브 이런 말도 쓰는데요. 흡입구가 있고 유입구죠. 유입구가 있고 토출이 이제 두 개가 나가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이 삼방 밸브라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선정하실 때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자밸브를 같이 한번 해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전자밸브를 해체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유입수 꽂는 배관 자리, 그 다음에 토출, 배관 토출 자리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화살표가 있죠? 네, 여기가 입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게가 이제 토출 쪽이죠. 네. 자, 이 전자밸브는요, 입수와 이제 토출 쪽이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배관을 하시게 되면, 물이 잠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이 통과가 돼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그러면은 상부에 요게 이제 솔레노이드, 이 전자
코일 쪽 부분이 있고요. 이 밑에 몸체가 이제 혈관과 연결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코일 부분을 한번 분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너를 가지고요. 이렇게 나사만 풀게 되면, 나사를 풀게 되면, 자, 이 코일이 이렇게 코일 몸체가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코일 부분을 해체를 시키면 이렇게 가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철 기둥이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코일에 이제 전기를 연결을 시키면 이 부위가 이제 자석이 돼버리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코일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이 안에 이 내부에 코일 뭉치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 코일 뭉치가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쪽 구멍을 제거를 하고요. 저희 이 커버를 완전히 빼야 되는 건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저렇게 이제 코일이 고정시킬 수 있는 와셔가 들어가 있고요. 이 와셔를 뺀 다음에 이 코일 뭉치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부에도 와셔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커버에 불과하죠. 네. 코일을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완전히 감싸버렸죠. 코일 뭉치를 감싸서 이렇게 전선만 연결할 수 있도록 두 선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네.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반대편에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이런 철 와샤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와샤가, 이렇게 이제 보호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또 다음으로요. 이제 요 뭉치 부분과 이제 요철 기둥 부분 을 해체시킬 수 있도록 이 볼트를 4개 풀게 되면 이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부 구조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트를 풀은 다음에 내부 구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안에 내부에 이제 스프링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시면은 갑자기 스프링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열어보면, 자, 보시겠습니까? 자, 하부 바디 쪽은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들어오는 쪽이 왼쪽이고요. 이쪽이 나가는 쪽입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들어와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요 아래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서 여기로 나오는 구조죠. 네. 이 바디 부분은 주물을 해가지고 무슨 선반 가공이나 기계 부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아마 깎은 거죠. 네, 깎아서 이런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 쪽은, 물론 이제 이런 고무 오링 같은 게 들어있는데, 물이 밖으로 새면 안 되니까요. 이런 오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맞는 오링이겠죠. 네. 자, 상부에 있는 요 고무링을 한번 살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살살 빼버리면. 자, 이렇게 구조는 단순합니다. 가운데 이 기둥이 이제 파이프식으로 움푹 들어가 있죠. 드라이버 같은 게푹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빈 공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닝에 보면은 보시면은 이 내부에 작은 스프링이 하나가 더 있죠. 예, 요 스프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심이 하나 있고, 철심 밑에 또 스프링이 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자력이 발생되면 요 철심이 자석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석 쪽으로 가서 이쪽에 이제 열리게 되죠. 열린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물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 유입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요 중심에서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자력이 없어지게 되면 이 스프링의 힘으로 다시 요 고무로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무링이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자, 요거는 빼고요. 이렇게 딱 맞는 이 구조에서, 그죠?
자, 이렇게 딱 맞춰서 틈이 없죠. 이 틈이 없는 이 상태에서 자력이 발생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올라오고, 자, 이렇게 열려져서 물이 통과가 되고 자력이 다시 없어지게 되면, 자, 다시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네. 구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전자 밸브를 완전히 해체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바디 부분이 이제 가공되어 있는, 이거는 동이죠. 동으로 가공되어 있는 부품이 있고, 또이 상부 뚜껑. 뚜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뚜껑 위에 자력이 잘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의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기둥에 이 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이 코일이. 코일이 들어가게 되면, 전기를 연결을 시켜버리면, 요 내부에서 이제 자력이 발생되겠죠. 이, 그 자력을 이용을 해서, 이 고모닝 기둥을 위로, 자력에 의해서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자력이 없어지면 스프링의 힘으로 다시 내려가서, 닫히는. 그런 밸브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전자밸브는요, 여러분들이 분리했다가 다시 충분히 재조립을 하시면 충분히 그 기능을 살려서 다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 특별하게 부서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거꾸로 한번 재조립을 해보시면 고무 오링을 넣고 그다음에 자, 요 판, 고무판으로 잘 막은 상태에서 이 기둥을 잘 이렇게 덮어주시고, 볼트를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코일이죠. 이 솔레노이드를 삽입을 하신 다음에, 막아주시고, 끼우신 다음에, 이게 지금 빼는 과정에서 좀 틀어져서 들어가지를 않네요. 네. 자, 끼우신 다음에 볼트로 재조립을 하시면 충분히 다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전자밸브 해체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기자였습니다. 오늘 정말로 진짜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기자. 밥도 안 처먹고 영상 등단하고 정말로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저희 이기자가 이 산업 현장을 아주 열심히 발바닥에 소금이 나올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후로요, 이 기자는 와이프가 상을 다 취업을 해서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